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2017 KCC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고양무리원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성은 라틀리프, 임동섭, 문태영, 김태수, 김준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승 감독은 헤인즈와 이승현, 허일영, 김진유, 최진수부터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승 감독 입장에서도 3대 빵이 되는 건 정말 치욕적인 거라고. 예. 워낙 뭐 2등으로 갖다도 3위한테 지기 때문에. 예. 양 팀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삼성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김태수 역시 리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틀리프로 오늘도 역시 어떻게 맞는 분야가 오리온에게 중요해 보입니다. 임동섭 패스업. 라틀리프 대각지점 빗나갔지만 김태수에게 갔습니다. 아, 멀리서 쏘는 주로 롱리바운드가 되는가. 네, 이번에도 빗나갔지만 파울이 선언됩니다. 삼성의 팬분들께서는 만약 오늘 승리하게 된다면 8시즌 만에 챔프전에 오르는 삼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챔프전에 선수로 뛰었던 이상민 감독이 이제는 사령탑 자리에서 아, 그렇죠. 팀을 이끌고 네.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KCC에게 챔프전에서 3승 4패로 패배했던 삼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상민 감독이 걱정하던 건 이제 크리액 선수였었는데 네. 크리액 선수가 4강전에 와서는 아주 냉정하게 경기는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라틀리프가 자유투를 성공해주면서 오늘 경기 첫 득점자가 됐습니다. 라틀리프는 이제 파울 플레이오프에 들어서서는 더 강력해지는 모습. 오히려 상대 선수들이 지치지 않는 라틀리프의 체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다. 경기 리그보다 득점이 올라갔어요. 경기당 27점을 해내고 있어요. 예.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15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매경 기록하는 라틀리프의 강한 면모입니다. 블락샷 김준일, 그러나 헤인즈 살려냈습니다. 레이어 수비 방해, 김준일의 풋백 플레이. 자, 밑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 볼을 지연했다는 최진 선수가 볼을 지연한 부분에 경고를 받았고요. 김준일 선수의 블럭슛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오리온의 문제는 헤인지 선수가 득점에 예.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경기당 14점이 안 되면서도 지금도 슈프락을 당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정규리그보다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이 거의 10점 정도 가능한 헤인지잖아요. 예. 더블팀 외곽 임종석 들어가는 과정 허일영의 파울입니다. 허일영 선수는 뭐 2차전 역시 제 몫을 톡톡 해주면서 1차전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오리온을 대타는 상장했지 않겠어요. 허일영 선수가 예. 오늘 허일영 그리고 문태영의 석점포 대결도 퀴즈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문태영 선수는 특히 2차전에서만 석점 4개를 꽂아놓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그 슛감각을 보여줬죠. 예. 다시 김태술 받았습니다. 임동섭 김준일, 김태수에게 정면 석점.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이승현입니다. 속공 전환 헤인즈에게 살려냅니다. 오늘 선발로 나서고 있는 최진수. 어렵게 터프샷 빗나갔어요. 아, 지금 욕심이죠. 지금 내주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예. 2대2의 스코어를 1쿼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문태영 오버드림으로 대한 항의했던 오리온이었고요. 하바우 그리고 석점 시도 문태영 짧았습니다. 문태영의 석점 4개를 포함해서 11개 석점포를 가동했던 2차전 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규리그에서는 오리온의 외곽이 더 강점을 보였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상민 감독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안에서 득점을 걱정은 안 하는데 예. 외곽이 조금 불안했었는데 그걸 뭐 지금 문태영 선수, 임동섭 선수가 아주 매끄럽게 해결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지금 문태영의 파울로 헤인즈가 안면에 좀 충격을 입었습니다. 헤인즈 선수 1, 2차전 정규리그만큼의 활약을 해주지 못했는데 오늘 코너에 몰린 오리온에서 또 주 득점원이 돼줘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허일영 팝아웃. 이승현 라틀리프를 끌어냈다가 들어가는데요. 멈춰서서 두 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임종석. 바란스가 안 맞았어요. 예. 이승현 이렇게 외곽을 시도하면서 헤인즈를 몇 차례 끌어내게 됐지만 나머지 선수들과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라틀리프 선수가 워낙 프락션 후에는 그냥 달려주기 때문에 예. 이승현 선수가 그걸 신경쓰면 하고 쉽게 좋아했습니다. 예. 루키 김진우 선수의 파울이고요.
김감독 오늘 김진유, 최진우 선수를 베스트 5에 투입해보고 있습니다. 김진우 선수가 나온 건 이제 임동섭 선수를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수비하기 위해서 나왔죠. 예. 은태영, 김준현, 패서 김태술, 라틀백의 투입이 어려워요. 터너버입니다. 헤이즈 스피드으로 김태술 제쳐냈어요. 스틸 이후에 패서 라틀리프에게 볼이 어떻게 필되느냐가 중요한 삼성인데 그렇습니다. 헤인즈가 막아냈습니다. 파고들면서 헤인즈 짧았습니다. 저런 부분이 다 들어가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체력적으로 좀 헤인즈 선수가 좀 약해졌는지. 예. 임동섭 살짝 짧았습니다. 자, 2대2의 스코어 쉽게 변동하지 않는 초반입니다. 그렇죠. 활력은 어떨까? 접점 실패. 게임이 한 3분 됐지만은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스포트되는 걸 보이죠. 예. 삼성은 빨리 끝내고 싶을 거고 뭐 오리온스는 일시간 챙겨야 되니까. 예. 코트 위에서 최근 1분간은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준일, 문태영에게 김준일 수비 샷과 2초, 1초. 블락샷 헤인즈 24초를 활용하지 못한 삼성입니다. 자, 지금 오리온스의 수비는 말이죠. 항상 포스트에 들어가면 헤인즈 선수가 더블팀을 가는 수비예요. 예, 이번에 어느새 골 밑에 헤인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승현의 어시스트. 헤인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뭐 팀 동료들의 플레이도 필요해 보이던 오리온인데요. 김태술, 김준일에게. 지금 재미있는 건 헤인즈 선수가 지금 김태술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볼이 들어가면 라틀리프 선수한테 들어가면은 더블팀을 예 스틸 완성합니다. 헤인 선수가 들어갑니다. 예, 지금 김태술이 득점 실패 이후에 공격권을 되찾아왔고 이번에는 귀엽고 성공을 해냈습니다. 김태술의 득점. 자, 역시 한 차례 몸을 날렸던 라틀리프 포트 위에 땀이 흥건하게 지금 묻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코트를 재정비하고 있고요. 이 안타까운 선수들이 다치니까요. 그렇죠. 슬라이딩이 나왔을 때거든요. 이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후에 김진우 선수 넘어진 순간이 있었고요. 초반부터 선수들의 이 플레이가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패턴을 지시하면서 건너오고 있는 김진우. 루키 시즌 플레이오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헤인즈. 김준희 선수가 헤인즈를 막아가고 있고요. 정면 헐령 샷클럭 3초 헐령 2점 실패합니다. 자, 이 쿼터 2차전 초반에는 헐령의 슛감이 좋았는데 오늘 3쿼터는 뻑뻑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헤인즈 선수가 예 김태준 좀 났다가 포스트볼이랑 더블팀이 나요. 예, 라툴루프의 득점입니다. 일단은 수비적인 변화, 뭐 새로운 카드를 준비한 듯한 느낌의 오리온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수비는 그 아마 작년에 예. KCC랑 경기할 때 쓰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일단은 남은 시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승현의 두 점 깔끔합니다. 이승현 선수도 오늘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 이때 전에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줬어요. 그렇죠. 지금 헤이지 선수가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수비 변화가 느껴지는 오리온입니다. 임종성 외곽에서 문태영 라틀리프에게 김태술 바운스 패스 최진수 몸을 날려 살려냈어요. 뺏어내는 김태술입니다. 김태술 투어했다. 지금도 헤이지 선수가 너무 나태했어요. 예. 예측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최진우 선수가 허술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꼭 잡아줘야 될 부분이야. 예. 어긋난 플레이를 수선하는 재단사로 김태술, 김준일이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주 김태술 선수가 아주 중요한 스틸로 이어졌죠. 그렇죠. 8대6 삼성이 두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준일 바운스 패스 블락샷! 골 밑을 지켜내는 문태영입니다. 아, 백도 컷인을 시도했던 헐령이었는데요. 아, 그게 참 좋았는데 말이죠. 수비가 또 예. 좋았어요. 문태영 선수 2차전부터 더욱더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 이 투지 있는 플레이, 최진수의 허술 플레이가 있었는데, 헤인즈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헤인즈, 버저비터로 마무리합니다. 2점 성공.
8대8 동점으로 1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김준우 선수 개인 통산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덩크슛 첫 맛을 봤고요. 자, 햄 선수가 좋은 수비 갈라고 준비하죠. 네, 김태술, 김준에게 김준우가 넘어져 있습니다. 빠른 패스터 임동석까지 석점 실패. 최진수의 리바운드. 어후, 엄청 올라가네요. 예. 선수. 헤인즈, 김진우. 이제 백코트를 빠르게 했던 문태형입니다. 파울로 끊고 있는 김태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헤인즈가 김태술을 마크하면서 스냅을 직접 헤인즈가 들어가고 있는 라틴 그룹이었어요. 그 김태리 선수한테 어느 정도 득점을 주고 라틴 그 선수는 득점을 안 주겠다 이런 모습이 그래요. 예. 자, 김태술에게 또 박훈근 코치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왜냐하면 김태리 선수가 주로 라틴 그 선수한테 볼 투입을 하니까 예. 또 그런 면에서도 더블팀가에게 쉽다는 거죠. 예. 6분 42초를 소화하고 김태술이 일단 교체가 됐고요. 베테랑 가드 주희정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헤인 선수하고 바스 선수하고. 예. 바스 3차전 체크인을 하는 순간이고요. 주희정 선수 참 2차전 알토랑 같은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바스의 역할, 또 출승 감독의 고민거리기도 했던 바스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정규리그에서는 삼성을 상대로 제일 좋은 플레이를 보였던 바셋인데 예. 4강전은 좋은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헐령의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아, 터졌죠. 이후의 헐령은 어떤 모습일지 오리온 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1대8 주의죠. 아, 바셋이 마크하고 있어요. 역시 스텝으로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바셋이고요. 김준일 오른쪽으로 파고 들면서 레이업 맞죠. 장태성의 옆을 공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몸을 일으켜 세워서 직접 넘어오고 있는 김준일. 저렇게 김준일 센터 보이시면 저렇게 편안시키는 건 어려운데 예. 김준일 선수를 소화를 시켰네요. 예, 삼성은 또 지역방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진수 외곽에서 바셋. 석점신 리턴과 오늘은 시작이 좋은 바셋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렇게 이제 아트가 들어가면은, 아, 지역식을 이제 거둬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예. 1, 2차전이 계속 그, 오리온 선수들이 삼성의 좋은 디펜스 지역방에 힘을 별로 못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진수의 파울,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반칙. 자, 허일령의 이 석점포가 오리온과 출승 감독에게는 반가운 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후에 김준일의 레이업 성공. 자, 우리온의 출승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고요. 바셋의 석점포도 가동된 초반입니다. 현재 14대10,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경기 전 이상민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좀 살펴보면요. 뭐 오리온이 1차전 때보다 2차전에 수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1차전보다는 조금 압박 수비를 좀 강하게 나왔고요. 변화를 줄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고 오히려 전자랜드의 압박 수비보다는 조금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아무래도 5차전을 통해서 전자랜드 압박 수비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선수도 이제 적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도 그래도 잘 선수들이 잘 풀어나왔다 생각합니다. 네. 턴오버에 있어서는 오리온보다 턴오버가 4배 이상이 많았는데도 승리했거든요. 그에 대한 감독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인터뷰로 얘기해서도 사실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을 가지고 사실 턴오버 숫자뿐만 아니라 스틸 면에서도 11대 4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의 슛 성공률이 오리온트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요. 잘할 수 있는 경기를 좀 계속 밀어붙여서 오늘도 좀 좋은 경기력 가지고 좀 게임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까지 1승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 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들어볼게요. 일단 안양이 올라간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휴식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선수들한테 오늘 꼭 이겨서 저희도 좀 휴식을 좀 갖고 챔피언십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할 거고요. 뭐 쉽게는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리온스가 뭐 전년도 챔피언이고 그다음에 정규리그 때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력 찾기 전에 저희는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민 감독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실책이 많이 나왔다. 이긴 게 신기할 정도의 경기였다고 밝혀줬고요. 전반에 외곽에서 풀어줬는데 원했던 농구는 아니었다. 또 이후에 후반에는 인사이드 공격을 강조했던 이상민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상민 감독이 생각대로 경기 지금 1차전이 다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김준희는 석점씩 짧았습니다. 라틀리프를 믿고 던졌던 김준희입니다. 파울. 세 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파울을 네, 이끌어냈던 라틀리프입니다. 허일영 두 번째 게임 마치. 지영 선수가 나왔죠. 지금 허일영 예. 선수가 무사히 긁었어요. 두 번째 개인 반칙을 보면 허일영이고요. 라틀리프가 또 한 번 자유투 라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태영, 문태중. 라틀리프를 맞는 선수 철저히 비겨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가 비기려고 그러는 것 같고 리바운드 본인도 리바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승현 선수가 경기 전에 아 라틀리프는 지치지도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강철 체력의 라틀리프가 초반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했습니다. 라틀리프 초반 6득점 3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태영 문태종의 뭐 맞대결이 또 한번 이제 전개가 되겠는데요. 뭐 라틀리프 선수는 항상 꾸준하게 자기 몸을 해주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저런 선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아 세대 두 점 짧았어요. 수유정이 직접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이승현과 다리스타운 라틀리프 일단 김준희까지 주의점 라틀리프 터너버입니다. 이상민 감독이 말한 그 터너버가 또 하나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볼을 넣다가 터너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예. 지금의 헤인즈가 나갔을 때는 아 골밑에 있는 수비가 더블팀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네요. 아, 네. 오리온스는 아까 헤인즈가 나왔을 때는 헤인즈 선수가 곧바로 더블팀으로 가는 선수죠. 그렇죠. 라틀리프의 이 볼이 투입되는 과정에 또 하나의 턴오버가 나왔던 삼성이었습니다. 자, 크레이 선수 나왔죠. 삼성은 크레이크와 이동엽 선수가 함께 출전했습니다. 바셋 스크린 받고 오른쪽으로 크레이크 막아보는데요. 패스아웃 오리온의 턴오버 이동엽 김준희 크레이크 선택 임동석까지 석점 실패 오펜스 리바운드 김준희 이수연의 속여골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 걸 놓쳤죠? 예, 바셋이 물기를 부리고 있어요. 패스 허일영 문태종이 열렸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트럼 태방 승자는 주의정입니다. 주의정 스피드업. 자, 양 팀의 공격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스피드버버 김준일 벤치샷 부드럽습니다. 14-14 또 한 번의 동점. 자, 지금 작전 타임을 물론 고향 입장은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네요. 지금 삼성이 작전 타임 후에 득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넉점 차가 사라졌습니다. 자, 팀 파울을 활용해보는 삼성 이동엽입니다. 이제 팀 파울 세겠죠? 창 대 창이었는데요. 이후에 바셋과 크랙의 탭아웃 주의정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김준일 바셋과 장재석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아, 참 이 턴어라운드식 근데 좋았네요. 예, 밸류 플래시도 크레이그 벽에 맞았어요. 아웃어바운드입니다. 벌써 상대방한테 작전이 요청이 됐어요. 예. 바셋에게 일단은 전기를 시도했던 모습인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문태종의 인바운드 패스 장재석에게 주고받습니다. 문태종 샤클 게임 기록 4초 차 이승엽 깔끔한 2점 16-14 이제 샤클럭 거주고 게임 클럭 12초 남은 1쿼터입니다. 김준일 주의정에게 원샷 플레이를 준비하는 삼성 프레이 석점 준비 림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쿼터 종료 16-14 오리온이 2점을 앞섰습니다. 1쿼터는 사실 그 변칙 수비를 좀 갖고 나왔어요. 오리온스에서요. 네. 뭐 헤인 선수가 라틀리프 선수한테 더블팀 가는 방법 또 나중에 헤인 선수가 빠지고 나서는 골밑에서 더블팀 가는 이런 수비가 1쿼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과연 이 달라진 부분에 2쿼터 삼성은 어떻게 반응할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